안녕하세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유일한 방송, 펀드매니저 문견우의 주식 후견인 TV입니다. 자, 오늘은 이 엔젤 로보틱스에 대해서 한번 이 분석을 해보면서 전체적으로 로봇 섹터 중에서 어떤 종목들이 어떤 분야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지 그런 거 한번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엔젤 로보틱스가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중이에요. 장중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6.88%로 하락을 했었다. 시가총액이 4천억 정도 되는데 역시나 매출액 자체가 초기 단기이기 때문에 나오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보시면은 뭐 재무 부분은 조금 좋겠으나 그래도 영 매출을 내지 않으니까 탐탁치 않은 부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LG전자가 6.42%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요. 당사는 2017년 설립 이래 의학과 공학을 결합한 고유한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웨어러블 로봇을 개발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영상 같은 데 보면은 나오는 그런 장애인들을 보축을 하는 그런 로봇도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전쟁에 나갔을 때 사람이 입고 타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로봇도 향후에는 가능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재활훈련 보조기기, 그 다음에 장애인 보장구, 그 다음에 뭐 개인 근골격계 보호 솔루션 등등 이렇게 있고요. 산업 건설 현장에서 고중약물 처리 능동 보조 로봇. 여기다가 뭐 총만 달면은 좀 전투에 쓸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겠죠, 그죠? 그런데 이 회사가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원재료 부분에서 썸보드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가격대가 점차적으로 오르는 걸알 수가 있겠죠. 내용이 제조사 가격 정책 변동과 물가 상승 및 원재료 부족으로 인한 단가 인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 회사가 매출을 상당히 많이 내는 갑의 위치였다라고 하면은 이 단가 인상 폭이 이렇게 크게는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산업에서 일단 경쟁력은 크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 그거를 보여주는 부분이 여기에 있는 이런 부분이에요. 가동률 부분이 보시면은 40%를 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엔젤엑스 같은 경우에는 82%에서 올해 반기 말에는 5%까지 떨어진 모습을 볼 수가 있더라. 사업에 대한 꿈은 좋지만 그 사업을 따라주는 주변 환경이 크게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걸이 엔젤 로보틱스의 사업 보고서를 보면은 알 수가 있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 23년 7기 여기 아래에 51억 4,600 정도의 매출액을 냈는데 지금 반기 보시면은요 24억밖에 내지 못했어요. 그럼 곱하기 2를 한다라고 하면은 적어도 작년보다는 매출액이 나오지 않을 거라는 거를 갖다 예측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되는 거겠죠. 특히나 이 엔젤 기어라는 부분은 상당히 많은 폭의 그 매출액이 감소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이 부분 LG전자가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 내용을 제외를 한다라고 하면 이 회사에 투자할 가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비교 분석 한번 해봐야 되겠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주가가 134,800원, 11시 기준으로 되어 있었고요. 시가총액이 2조 6,170억입니다. 매출액 보시면 아시겠지만 꾸준하게 늘고 있고 그에 따라서 뭐 적자폭도 중간중간에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에요. 하지만 아까 엔젤 로보틱스에 비해서 자금 사정이 상당히 좋다라는 거알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여기에는 14.71%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죠. 총 투자액이 589억 8,200 정도 되는 투자금이고요. 1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가적으로 어떠한 이 기업 자체가 성장할 가능성이 보인다라고 하면은 플러스로 유증을 할수 있는 가능성이나 추가적인 투자 유인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이 회사가 하는 부분은 엔젤 로보틱스와 다르게 엔젤 로보틱스는 아까 웨어러블이었잖아요. 즉 사람의 그 어떤 동작이나 이런 것들을 보조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면은 이 회사가 하는 거는 그냥 로봇 그 자체입니다. 이족 보행 로봇과 그다음에 사족 보행 로봇 요것들을 갖다가 진행을 하면서 이제 그 매출액을 다변화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과거에 나사가 그 후쿠시마 원전에 대해서 그 어떠한 원격 조정이 끊겼을 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 테스트를 했었던 경진대회에서 1위를 했었던 그 기업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력적인 부분, 그 다음에 기술에 대한 신뢰도는 우리가 가질 필요가 전혀 없다. 이거는 상용화시키기 위해서 자본력이 바탕이 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요즘에 가시화가 되고 있는 겁니다. 대테러 작전용 다족 보행 로봇을 갖다가 이제 육군의 시범 능력으로 보내기로 했다라고 되어 있죠. 육군 납품 대테러 전용이다. 우리가 영화에서 봤었잖아요. 요런 사족 로봇이 요렇게 팔을 가져가서 뭐 어떤 위험물을 갖다 가져오든지 아니면 여기에 등에다가 달린 기관총으로 적들을 상대를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있었던 그런 만화에 나오는 부분이 현실화가 되어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렇다면 다음번 러브 회사인 두산 로보틱스 이것도 안 보면 서운하잖아요. 그죠? 자, 11시 11분 기준으로 66,400원인 그 회사고요. 그다음에 시가총액이 4조 3,100억 원이더라. 매출액은 가장 뛰어납니다. 그죠? 적자폭 이런 걸다 제외를 한다고 하면은 이제까지 봤었던 LG, 삼성이 밀어주는 회사들보다 이 두산의 두산 로보틱스가 가장 매출이 많이 나고 있더라. 그리고 예상치 역시도 상당히 좋은 상황인데 다만 적자폭은 아쉬운 부분이죠. 역시나 두산이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재무 비율은 걱정할 필요 없고요. 두산의 1인이 보유 지분을 거의 70%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적으로 뭐 어떤 M&A가 특별히 일어나지 않는다면은 두산 자체라고 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가장 회사에 대한 신뢰도가 높겠죠. 당사는 산업용 로봇, 그중에서도 협동 로봇에 대한 제조 및 솔루션 제공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각 회사들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로봇들이 다 다르죠, 그죠? 웨어러블, 이족 보행, 사족 보행,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우리가 공장에서 봤었던 협동 로봇, 어떠한 제조를 하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막 주고받고 해서 생산 능률을 확 높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회사의 매출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이 매입 현황만 봐도 사실상 알 수가 있죠. 원재료에 대한 매입이 뭐 22년도보다 23년도가 조금 감소를 했지만 여기서 곱하기 2를 한다라고 하면은 최절정이었던 22년도보다 24년도의 매출이 훨씬 더 좋을 거라는 것을 우리는 예측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원재료 가격 변동 추이를 보면 아까 LG와 다르게 그죠? 여기 구동 부품 자체가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거의 보시면 반값으로 떨어졌다는 걸알 수가 있는 겁니다. 매출액 자체가 늘어나면서 매출액이 늘어나면 원재료에 대한 수급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럼 원재료 업체와 함께 단가 협상을 할 수가 있고 유리한 위치에 점유를 할수 있다. 이런 부분도 보시면 상당히 좋은 거죠. 생산 실적 보시면은 여기 뭐 여러 가지 부분, 가동률 부분도 아까 뭐 다른 부분들 보통 제조업들보다는 뭐 높진 않지만 적어도 80%에 근접을 하고 있다라는 거 이제 알 수가 있고요. 어느 정도 조금 더 자리가 잡힌다라고 하면은 이것 위로도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희대의 종목 KRM도 한번 봐야 되겠죠. 지금 LIG 넥스원에 인수가 되어 있고 LIG 넥스원 이전에 사족 보행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비빌 수 있었던 그 기업. 이 회사의 뭐 어떤 임원진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갖다 엄청나게 비하를 했었다라는 그런 뭐 구설수도 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뭐 그렇다고 하네요. 자, 5,550원으로서 시가총액이 1,800억 정도 되는 그런 회사. 매출액 뭐볼 필요도 없고요. 여기 보시면 적자폭 이어지고 있고 재무구조 비율은 상당히 안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고스트 로보틱스 테크놀로지라는 고스트 로보틱스가 아닌 그런 짭과 비슷한 그런 회사가 들어와서 한국 법인을 설립을 하고 지분율을 19.26% 정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다. 여러분들 중에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한번 리마인드 시켜드린다고 하면은 KRM은 원래는 다물 멀티미디어라는 반도체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고스트 로보틱스 테크놀로지라는 GRT라고 할게요. 이 GRT라는 회사가 고스트 로보틱스 코퍼레이션이라는 미국 회사에서 어느 정도 지분을 인수를 한 다음에 이 사업을 하려고 했어요. 그렇지만 사실상 불가능했죠. 왜 불가능하느냐? 이 회사 자체가 근본이 저는 크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로봇 관련된 사람들이 거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회사의 로봇 매출을 보면 한심합니다. 사업을 22년도에는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출이 없고, 23년도에는 사업을 시작했는데, 여기 역시도 매출이 없어요. 그죠? C&A를 통해서 1,100만 원 정도 벌었고요. 그 다음에 24년 6개월 동안 반기에 1억 2,800, 뭐 부품 1억 9,300, 요 정도의 장난치는 듯한 매출액만 내고 있는 회사다. 실제로 앞에 있었던 적자를 냈었던 그 사업조차도 멀티미디어 반도체에서 나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회사는 뭐 내세울 게 없습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고스트 로보틱스 코퍼레이션에서 어떤 기술 제휴를 받아서 뭐 부품 납부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이제 나가리가 됐죠. 박람회, 뭐 전시회, 훈련 이런 거 진행을 하면서 사실상 로봇이 아닌데 로봇 테마를 타서 주가 차익만 보려고 했었던 그런 정황들이 곳곳에 보이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 자, KRM 2024년 대한민국 안전산업 박람회에서 사족 보행 로봇 이거 알렸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이거 알리고만 있는 거지 뭐 육군이랑 하고 있는 거는 이 회사에서 무슨 뭐 비난을 했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22년도부터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해서 라이브 방송에서 꾸준하게 추천을 했었고 그 이후로 삼성전자가 인수하면서 엄청난 급등을 했었다는 거 저희 오랜 팬분들은 알고 계십니다.
그럼 네개 한번 대놓고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죠. 엔젤 로보틱스는 시가총액이 4천억이고 매출액이 51억 정도인 웨어러블 전문 로봇이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경쟁력이나 장애인에 대한 편의성 이런 부분이 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 높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아직까지 모르겠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시총이 상당히 높습니다. 2조 6천억 원인데 매출액 150억 정도이고 상대적으로 적자폭은 적지만 발전 가능성이 가장 큰 2족, 4족과 그 다음에 테러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크다라는 게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이건 역시도 주가는 아직까지는 고평가인 것 같으니까 물음표를 한번 가져볼 필요 있겠어요. 두산로보틱스 시총이 가장 높습니다. 4조 3천억인데 매출액이 그에 따라서 높기 때문에 이거는 좀 지켜볼 수 있고요. 당장 많은 부분을 쓸수 있는 산업로봇을 이제 생산을 하고 있다. 이 산업 로봇은 어떻게 생산하는 거죠? 노동자를 대체하는 부분에 분명히 사용이 될 거잖아요. 그죠? 노동자가 감소하고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서 어떠한 이제 생산적인 부분에 대한 한계가 왔을 때그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로봇이 될 거라는 건 분명한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상 지금은 주가에 대한 물음표가 있지만 성장 가능성 충분하다. 이거 원 2, 3, 셋다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KRM 보세요. 시가총액 1,800억인데 로봇 매출액 1억, 4족 보행 로봇인데 LIG 넥스원 외주로 갔기 때문에 LIG 넥스원이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이 KRM은 사실상 이제 로봇 관련해서는 의미가 없다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내에 있는 그 돈으로 계속 부동산이나 진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요네 가지 종목에 대해서 분석을 한번 해봤는데 나머지 세 개에 대해서는 저는 주가에 대한 부분보다는 미래의 긍정적인 가능성에 대해서 투표를 드리고 싶어요. 그렇지만 이 종목 KRM 세력 지분 지도에 있는 이 종목 지금 한번 보실까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거래 정지가 되어 있는 알파홀딩스 등등 그다음 여기 비비안 이런 것들 아시죠? 이거 지금 김성태와 관련돼 가지고 문제가 있는 회사 이런 회사와 엮여 있는 이 KRM의 미래는 저는 긍정적인 게 아니라 아예 그냥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여러분들 밖에서 새는 바가지 안에서도 새고요. 밖에서 잘 되는 애들은 안에서도 잘한다라는 게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근본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차이는 여러분들이 딱 보셔도 아실 것 같고 그 최대주주들, 기업의 최대주주들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회사의 가치가 정해진다는 건 당연하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사실상 로봇주는 적자폭이 크기 때문에 차트에 대한 부분은 오늘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로봇 관련주들, 테마주들 여러분들 꼭 유의하시고 여러분들의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KRM 투자자분들 아직도 이 영상 보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행운을 빌겠습니다. 추석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떠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